할렐루야. 현재 우리 2024년도 하나 렘넌트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급한 렘넌트 운동이라는 말씀을 또 오늘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식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지만 결국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영적 문제로 인하여 후대들이 멸망으로 또 재앙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시급한 오직 복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모였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HRC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우리 후대들의 삶 속에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응답을 기대하며 우리 그루터기 함께 찬양합시다.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합시다.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모든 곳마다 우리 빛비출 망대로 서기를 기도하며 함께 고백드립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새 악마를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권 새 사명,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시대 살림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림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제 악막은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권 새 사명,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시대 살리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린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리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리 복음에,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제 악마를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권 새 사명,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시대 살리 영원한 망대,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린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네.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Eternally Power.
속에 있어도 언제나 응답한 비판 속에 있어도 언제나 영광과 유명 속에 있어도 언제나 행복과 증명 속에 나이 들어 혼자 있어도 시작과 죽음 앞에 모든 곳에 언제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전달해야 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심기는 우리 심정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그루터기 21세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 살림 하나님의 소원, 너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 살릴 하나님의 손. 너 그루터기 빛을 잃어 어두운 이 세상 너의 빛이 필요한 저곳에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어라. 전 세계가 그 빛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세상 살릴 하나님의 소원. 너 빛을 잃어 빛을 잃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시대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해답이기에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 어린 시절 때부터 올바르게 각인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 세상과 시대를 살릴 만큼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